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이 후보자들의 이색 유세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소 모양의 유세 차량을 만들거나 슈퍼맨, 아이언맨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판소리까지 등장을 하는데 후보들의 표심잡기 열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황소 얼굴에 주먹을 불끈 쥔 유세 차량이 도심을 누빕니다. 시의원, 구의원 후보 등 7명은 황소처럼 일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황소 차량 유세에 나섰습니다. 황소처럼 일하고 뚝심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겼고요. 강원 춘천 도심에는 유세차 대신 선거 홍보 문구로 꾸며진 자전거가 등장했습니다. 특이해서 눈길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좀 서민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친근함이 좀 많이. 슈퍼맨과 아이언맨 복장을 입고 지역 지킴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한 여성 후보는 유권자를 만나는 하루가 매일 특별하다며 한복을 입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중국 음식점에 빗댄 홍보도 등장했습니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인천의 한 후보는 판소리로 한 표를 호소합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복을 입고 판소리로 부르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색유세.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